연금이라는 것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 3년이 지나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과연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돈은 준비되어 있지만 참 우울하다. 이건 뭐냐면 나의 시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일을 할 때는 아니 어디냐 언제 들어오냐 이런 전화 되게 많이 받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요 도대체 언제 나가냐 약속은 없냐 뭐 이런 식의 반대 이야기를 듣고도 하죠. 그런데요 지금 잠시 내가 쉬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일과 직업으로부터는 은퇴를 하지만 내 삶으로부터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의 삶으로부터는 은퇴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좀 더 얼마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30년 가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과거에 한 20년 정도 배운 걸로 30년을 사실 벌어먹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속칭 도둑놈 심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새로운 거를 배워서 새로운 걸로 무언가를 할 계획들 반드시 세우시길 바라고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이 98세에 사실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자기 장례비로 모아둔 100만 엔을 가지고 시집을 내신 분이 계세요. 예, 이웃나라의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이신데요. 그분이 냈던 시집 제목이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사실 20세로 돌아가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라는 다 꿈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그 사람처럼 지금 되어 있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가깝기도 할 수도 있고 그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뿐이지 늦은 나이는 절대 아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35만 시간을 아름답게 설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